チャンスだ。アスラーダ行くぞ。ショックで来るぞ。大丈夫。しまった。ヒン。위키 위키 위키 진심 리뷰는 소중한 용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자, 이것저것 정말 여러가지 좋아하는 소위 잡덕 오브 잡덕 중에 하나인 저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멀리했던 두 라인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교 마크로스. 버티다가 오래 무너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 콜렉션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저부터가 원작의 굉장한 팬이라던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이버 포뮬러가 뭐죠? 뭐 그러기도 하고 사이버 포뮬러 종류도 굉장히 많고 해서요, 뭘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다른 것도 살 게 많은데 등등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뒤로 미뤄지고 해서 구매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우연히 유튜브 라이브를 보다가 충동적으로 질러버린 그 제품인 메가하우스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은 리버리 에디션. 와, 길다. 도착했습니다. 자, 사이버 포뮬러 매니아가 아니라 일반인 라이트 유저가 구입해서 보는 첫 번째 사이버 포뮬러 컬렉션, 위키 진심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위키 위키. 자, 제품의 패키지. 메가토레 샵 카툰 패키지에 베리블 액션 사이버 포뮬러 확인하고 빠르게 열어보도록 합니다. 뭐야 이게? 이게 그 예약 특전이구나. 고스란히 비닐에 쌓이는 이 모습은 또 빠르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패키지는 조금 재밌습니다. 이 폰트가 사방으로 향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쪽에 테크니컬 서킷 모드, 슈퍼 아스라다 더블런 제품을 투명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아래로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런 리버리 에디션, 드라이버 하야토 카자미 적혀있고, 유니콘 팀이 아니라 스고 마크, 그리고 이 제품 이미지는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또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사이버 포뮬러 더블런에다가 측면으로는 도면 같은 그림의 로고, 보스트 시스템. 반대쪽은 뒤에서 본 슈퍼 아스라다 이미지가 있고요, 뒤로는 포뮬러 머신으로서의 리얼을 추구한 리버리 에디션 등장. 테크니컬 서킷 모드, 에어로 모드가 가능하다. 미니 피규어의 기믹 설명, 일부 다이캐스트 사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요, 블리스터 패키지 안쪽으로 슈퍼 아스라다 더블런 본체. 다이캐스트. 그리고 에어로 모드용 프론트 파츠, 에어로 모드용 부스터, 역시 에어로 모드용 바퀴 커버 파츠가 들어있고요, 드라이버 카자메 하야토의 단색 미니 피규어, 또 무광의 베이스까지 들어있습니다.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업 해서요. 잠깐, 저게 뭐냐? 라는 건 작은 나사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베이스에 고정할 때 쓰는 나사입니다. 추가로 들어있는 특전은 이렇습니다. 해서 빠르게 슈퍼 아스라다 더블업 본체 조립하고 할 것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는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 컬렉션의 첫 인상은요, 제가 앞에서 사이버 포뮬러 그렇게 매니아가 아니다, 그냥 뭐 아주 조금 보고 주인공 이름 정도 아는 정도다 말씀드렸다시피 팬이 아닌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혹은 팬이 아닌 입장임에도 불구하고인지, 아이고 이쁜데? 이뻐. 그냥 이 유려한 디자인, 곡선, 그리고 실제로 작동 가능한 침이랑 과학적 구조 같은 건 모르겠고요, 그냥 잘 빠졌다, 이쁘다, 그런 인상이 가장 확 와닿는 모습이에요. 전후 좌우 어딜 봐도 이 정말 이쁜데, 이 감각이 원작 팬분들께는요, 이게 이렇게 재현이 됐구나 와 싶은 모습이겠습니다만, 라이트 유저인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너무 이쁩니다. 자, 이게 몇 년 전 디자인이라고? 뭔가 자동차 포뮬러1에 에어로 비행기 모델에다가 그 뭔가 건담스러움까지 담겨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참 이뻐요. 게다가 이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화사함을 주는 느낌에 화이트 펄의 디테일도 좋고요, 메탈릭 블루의 시원함, 메탈릭 레드의 강렬함도 약간 들어있습니다. 또 여기서 옐로우 부분은 메탈릭이 아니라 화사한 유광 옐로우로 칠하고 있는 점이 포인트가 되고 있기도 하죠. 또 더더 포인트인 레드 데칼 등등까지, 그냥 이걸 보면은 너무 이쁘거든요. 참 이렇게 이쁘니까 팬이 아닌데도 이 정도로 이쁜데 팬이라면 얼마나 더 이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데 아래 플로우는 또 얼마나 멋지게 재현... 그래, 뭐 애니메이션 원작 만화 재현한 거니까. 그리고 실차도 뭐 비슷하게 덮여있죠. 빠진 겁니다. 빠진 거는 끼우면 된다. 그리고 리버리 에디션이라는 이름답게 전신을 수놓고 있는 데칼이 이 제품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멋지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자, 제품의 사이즈는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와 비교하면 비슷한 볼륨감입니다.
로봇은 아니지만은 MG급 완성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잠깐만 네, 실차 다이캐스트 모델 1:18 스케일의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네, 슈퍼아스트라타가 1:24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볼륨은 뭐 이 정도 차이로 이게 스케일 때문에 작은 것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와 근데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냐? 아니 이게 엄청 낮은 차거든요? 근데 아스라드 옆에 있으니까 스케일이 다르긴 하지만은 참 뭐랄까 거의 SUV처럼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역체감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정말 샤프하게 잘 빠진 슬렌더 차량이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바닥에 기어서 다니는 공도운전은 꿈도 못 꿀 정도의 엄청나게 낮은 아스라드의 모습을 측면에서 봐도 정말 매력있고요. 아 어차피 최고 리프팅 기능이 있어서 상관없나?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렇게 자동차이면서도 마치 총알을 보는 것 같은 슬림한 극한의 샤프한 매력을 눈앞에서 바로 보는 매력이 느껴집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자꾸 빠지냐 나만 그럴까? 그리고 이게 다이캐스트가요 제가 다른 모델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다이캐스트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하면은 뭐 이것도 전혀 모르겠다 등등의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첫인상과 함께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는 계속 빠지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쭉 샤프한 앞쪽 형상에 비상등인가 오렌지 클리어 파츠 양쪽으로 뻗은 프론트윙 비행기 날개 같은 형상으로 뒤쪽으로 살짝 꺾인 형태로 쭉 뻗은 모습에 그리고 마킹들이 색색이 들어있습니다. 펄 화이트와 메탈릭 블루 이 두 개의 레이어가 진 모습인데요. 이게 나중에 에어로 모드가 되죠. 양쪽으로 크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뻗은 디자인 측면으로 역시 스고르고가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 양쪽 모두 동일 바로 위에서 휠은요 독특한 6개 바퀴 중에서 4개가 전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타이어는 고무 같은 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이 돌아가는 느낌이 좀 많이 저렴이 틱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맞는 건가? 약간 이런 유격도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 이 휠과 타이어도 보시면은 F1 머신을 연상케 하는 마킹이 들어있습니다. 중앙의 휠도 뭔가 건담 버카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쓰는 거야? CF 광고 레이싱이 아니라 사이버 포뮬러 레이싱 반대쪽도 동일합니다. 휠의 좌우 무브먼트 같은 것은 없고요. 콕핏 양옆으로 쓰고 아스라다 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마킹이 들어있습니다. 서스펜션은 W10원이 아니라 위아래를 크로스로 각각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쪽 모두 동일합니다. 중앙으로 샤프트, 축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운전석의 콕핏은요. 이게 안 열리는 거구나. 측면으로 하얏트 카잼이 마킹 등등에 반대쪽으로도 네이밍 새기고 있고요. 이 콕핏 내부의 디테일은 잘 안 보인다. 티어링에 스티어링 안쪽까지는 재현이 안 된 것 같고요. 측면 디테일. 우측에 작은 아스라다 헤드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뭐 시트는 적당히 표현한 것 같고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말라고 닫아놓은 느낌도 약간 들어요. 카나데익 같은 수직이 또 큰 포인트가 되는 붉은 마킹 이 사이로 또 자세히 보시면요 이펙트 팬이라고 마킹이 또 들어있습니다. 해서 이 측면으로 사이버 사이클 엔진 12기통이다 에어 인테이크 시스템 등등이 들어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해서 이렇게 뽑아줄 수 있고 뽑아서 보시면은 여기 커버를요 손톱으로 밀어서 열면은 이펙트 팬이 보입니다. 반대쪽도 팬 주변으로도 메카닉 디테일들이 보이고요. 뭐 이렇게 일반적인 포뮬러 1과 다른 사이버 포뮬러스러움을 즐길 수 있는데 이거 다 들리면 어떡하냐 이거 이걸 꽉 넣으면 네 뭐 잘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차체 뒤쪽으로도 전투기 같은 형상의 윙이 일체화되고 있는 아름다운 라인이 보입니다.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원 양쪽 다 이 측면 끝쪽으로는 부스터가 달려있고요. 부스터 포드에 이런 건 뭐 마치 센서 같은 마킹들 측면으로 스고 부스트 시스템 이 아래에 있는 리어휠은요 앞쪽의 4개에 비해서 크기가 큽니다. 타이어 돌아가는 느낌 자체는 같고요. 좀 산팅 역시 방향전환은 없고 다만 휠 자체를 안쪽으로 넣거나 바깥쪽으로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앞쪽은 안 되고요. 안쪽으로 사이버 포뮬러 레이싱에 휠과 타이어 사이에 여기서는 살짝 메탈릭 디테일이 보입니다. 위로의 휀더 라인이 진짜 곡선 좋네. 휀더 끝까지 마킹 들어있고 양쪽 다 부스터 위로 붙어있는 스고 아스라다 팀 마킹과 노란색 라인
포스터는 붉게 메탈릭 레드 파츠에다가 여기 그라데이션 표현이 정말 일품입니다. 이쪽이 참 이뻐요. 안쪽으로 살짝 홀 보이고 전기하면 부스터 모드를 할 수 있는데 티가 안 나네. 아래는 배기구 인데 단면이 좀... 리어휠은 위아래로 W시원 형상이고요. 서스펜션에 축이 지금 메탈이란 거지? 연결 부위 작은 페인팅까지 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해서요. 디테일적으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이쁩니다. 딱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보이는 데만 보이는 부분만 딱 이쁘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보이는 데는 좀 대충이다. 그리고 아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사이버 포뮬러 피규어를 안 산 게 이것 때문도 있었는데 라고 잊어버렸던 기억이 몰려온다. 바로 베리에이블 액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베리에이블 액션이 보기는 참 좋은데요. 속에 관절을 구조도 그리고 페인팅까지 퍽퍽 네,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안 샀었는지. 뭐 그렇게 보는 것과는 또 사뭇 다른 조금 그 만져보면 허접함이 실제 제품에서 살짝 느껴지는데요. 뭐 다행인 점은 로봇이 아니라 가동이 따로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동 대신에 에어로 모드로 변신 아니 환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부스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뭔가 잘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빼서 그리고 또 네, 이렇게 양쪽의 부스터를 다 빼줍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빼기가 어렵게 만든 거야?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요. 이게 잡고 힘주기가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더 힘들어요. 아무튼 빼주고 나면은 여기에 이 사이드윙이 수직으로 들어간 부스터를 대신 이쪽에 맞지? 아 잠깐만 네 이렇게 교체해서 끼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뒷바퀴 휀더 아래쪽에서 보시면요 작은 홈이 하나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이 바퀴 커버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 이게 일단 끼웠다. 다음은 이 중앙의 양쪽 파츠를 늘려준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계속 빠지고 싶어 했던 이 프론트 파츠를 떼준 다음에요. 이 널찍한 파츠로 교체를 해주면은 좀 더 네모네모한 에어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직선 가속에 최적화된 모드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형상이 좀 더 빈틈 없는 모습입니다. 전면부에 크고 넓어진 프론트 윙에 여전한 마킹들. 라이트 클리어 파츠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AKF 더블온 에어로 모드다. 양쪽 사이드에다가 양쪽의 뒷바퀴 커버 맞춰서 들어간 부스터까지 인상적인 룩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평평한 블랙 무광 플라스틱에다가요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온 로고 들어있고 보이는 이 조인트로 차량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는 살짝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차량 플로우에 있는 홈에 맞춰서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올려두긴 올려뒀는데요 고정이 막 센 편은 아니에요. 쉽게 빠질 수 있고 그럴 때 쓰라고 이런 나사가 동봉되어 있는 겁니다. 추가 미니 피규어 카자미 하이토. 그냥 단색 PVC로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을 보니까요 와, 굉장히 오랜만에 뭔가 예전 건담윙 1대100 무등급의 이런 피규어들이 쪽맣게 하나하나 들어있었던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싶으면서 디테일은 이렇게 얼굴 눈동자 나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헤어와 바디 헤어는 좀 2D를 억지로 3D로 만든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계단식 헤어 구성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렀죠? 바디의 표현 뒤쪽은 보시면요 이 허벅지 쪽으로 애초부터 기대노라는 듯이 좀 평평하게 그렇게 깎아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헤드는 약간의 가동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뭐 특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배경지로 디스플레이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실감나는 재미난 놀이들을 해줄 수 있다 정도까지 보고 저의 첫번째 신세계 사이버 포뮬러 콜렉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자, 메가하우스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원 리버리 에디션. 이 제품의 장점은요 이쁘다. 단점은 이쁜데 딱 보이는 부분만 이뻐요. 만져보면 좀 그렇고 파츠 교환이 참 많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제 제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의 무시무시한 단점이 하나 더 있으니 하나 분명히 사이버 포뮬러 제대로 안 봤는데. 근데 이렇게 되네.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7.7점입니다 영광의 비교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